네, 정말 게임한 소드입니다. 저번에 타이탄포 온라인 클로즈 베타 드디어 첫날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전체고요. 지금 OBS를 키면서 생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면이 밑에 좀 잘린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로비 화면 확실하게 많이 바뀌었죠. 이외에 뭐 파티도 생겼고요. 훈련장 가는 것도 생겼고, 뭐 출력 설정, 전투 장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얼락, 구매 금액, 그러니까 크레딧 통해가지고 직접, 얼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죠. 전부 다. 사이드 와인더를 보조 무기로 먼저 주고, 수류탄, 은폐장도 먼저 주네요. 키트는 아직 주는 건 하나도 없고요. 상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것도 크레딧으로 전부 다 해야 하고, 스타쉽과 전용 도색 이런 거는 아직은 장착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도 구매를 해서, 머라우더가 새로 생겼네요. 네, 대신에 여전히 뒤에 모델링은 구경 못 한다는 거. 위에 뭐 피드백으로 이렇게 무기 드는 모션 이렇게 바뀌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드는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꺼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옵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마우스 감도, 자동 달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막은 설정을 해둡시다. 영상 고급 설정 이렇게 있는데, 설정 이렇게 해놓고, 고급 설정, 없음, 이중 버퍼, 뭐 수중 동기화가 왜 켜져 있어? 수중 동기화 끄고, 보통으로 해두고, 선정해주고, 높은 보다는 다 낮음이 되게 좋죠. 물 효과도 낮음 해주고. 이렇게 파티를 할 때도, 뭔가 설정을 건들 때에도 이렇게 로딩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상관없죠 뭐.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자율련장 누르면은 이렇게 본야드 엔젤시티 드롭 다 플레이할 수 있고요.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일단은 3mm 이걸 쓰고, 파일럿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름 없는 영웅, 이름 없는 남녀.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따로 소총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일단 소형 SMG를 주로 썼으니까, 소형 SMG를, 4세대 4레벨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매를 못 하네요. 일단 다 한번 보죠. 13레벨. 이게 레벨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스마트는? 스마트 37레벨. 일단 결국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잠시만요. 홀로 파티 나가는 것도 이렇게 로딩이 돼요. 설정 아까 전에 봤던 거 계속 보죠. 네. 모델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기를 볼 수가 없어요.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직접 홀로 오크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확탄 재장전 이렇게 또 사야 되고, 레벨 2레벨에 도색은 아직 없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 시작 누르면은 대전 훈련 협동은 아직 안 나왔고, 라운드랑 일반, 아마 협동이, 파일럿들과 팀을 이루어 인공지능을 상대로 살아남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겠죠. 아유, 깜짝이야. 일단은, 이렇게 바꾸면서, 아, 이것도 사야 되는구나. 1,000원. 어차피 뭐, 아틀라스 안 쓰니까. 디스트로이어는 없네요. 특이하게, 이번에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모델링 못 둘러보고 총도 못 둘러봅니다. 하지만 레벨별로 언락형 이거 다 되어 있고요. 보조 무기는 사이드와인더로, 그리고 뭐 펌펜스루탄, 아크스루탄도 지금 못 사네. 휴대장약 결국엔 레벨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